아하, 우리 정화가 준 딸기를 먹겠어. 되게 맛있어요. 그래? 네, 딸기 향을 다 맡아보고. 누가 샀는데? 제가요, 제가 골랐어요. 그래, 알았어. 떨려, 어떡해. 합격이에요? 맛있네. 먹어봐, 진짜 근데 딸기가 새콤달콤 신선해. 저희가 403호 멤버들이거든요. 헤라 엄마가 403호에 초대되신 거예요. 야, 다음에는 장소를 니네한테 초대를 해. 아, 완전 더러워. 아, 안 돼, 안 돼. 너무 더러워. 야, 이렇게 얼굴 이쁜 아가씨들이 더럽다고? 이거 잘라줘. 아, 이거 잘라야 돼. 절대 안 돼, 품집은. 네. 수치도 다 인정한다. 네, 현정이가 저희 방에 놀러 온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현정이가 이제 온다고 막 청소를 엄청 했거든요. 근데 이제 현정이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현정아 너 온다고 우리가 엄청 청소하고 막 이랬어 이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놀다가 근데 이게 청소한 거면 평소엔 어떻게 사는 거야? 순수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 진짜 민망했어요. 네, 설마 헤라 엄마 분보다 지저분하지 않겠지? 저희는 헤라 엄마가 지저분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기 엄청 깨끗해. 엄청 깔끔한데. 아닌데. 대충 넣어놓잖아, 다. 근데 어디 있는지 바로 아시잖아요. 그러면 깨끗하다. 니는 어디 있는지 몰라? 네. 나가지. 휴가 가서 뭐 했어, 정원아? 아빠가 사실 눈이 좀 그러셔서. 아, 집에 가서 이제 어떠신지 이제 보려고 갔는데 생각보다 그냥 평화로운 거예요, 집이. 엄마가 근데 그 전날 토사광란을 하셔가지고 조금 컨디션은 안 좋으셨는데 내가 막 대박이다, 엄마 수치 나간 거다 막 이러면서 하니까 엄마도 그래, 내가 이상하더라고 이러면서 이제 되게 좋아하시고 아빠도 수술을, 그러니까 뭐 눈이 약간 그 안 보이시긴 하는데 그냥 계속 영채마을 이야기만 물으시고 궁금하셔가지고 그리고 제가 월요일날 눈을 뜨니까 엄마 아빠 같이 TV에 연결해서 그 라면 먹방을 보고 계신 거예요. 수민 언니가 편집한 거. 이 사람들 목소리가 여기서 들리지 않고 눈을 떴는데 그걸 TV로 같이 보고 계시면서 아빠는 계속 막 저 TV 당직 TV냐? 쟤는 왜 저기 있냐? 하면서 계속 물으셔서 아빠 당직 TV 아니에요. 아닌데 그냥 나 맞나 봐요. 막 그냥 얘기하고 수다 떨고 그냥 같이 엄마 아빠랑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좋았겠네. 네, 아빠가 좋았어요. 너무 사랑받고 싶어 나한테. 아우 저 어떡하지 그 하게. 짠하다. 표현을 어떻게 할지를 몰라 근데. 거의 윤만하기 버전인데. 아, 좀 더 심하신 것 같아요. 좀 더 심해? 광순아가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받고 싶다고 하는 거야. 딴 얘기를 계속 하면서 어? 하지 말고 엄마 저도 아기예요 이러면 못 알아들어 엄마가. 사랑받고 싶어요.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하는 거란다, 우리 아기. 사랑해. 몸은 어른인데 사랑 너무 못 받고 너무 책임지고 살아서. 그러니까 윤만아가도 그렇고, 광순아가도 그렇고, 사실은 너희들보다 어려, 마음은. 너무 책임만 지고 사랑 못 받고 살아서. 그게 이상하거나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그분들의 아픔이야. 먹고 살고 막 굶어 죽지 않으려고 자식 새끼 키우려고 막 애기가 결혼해서 애기 낳고 아유 윤만아가도 막 그 책임지고 살아온 세월을 얘기하는데 나는 되게 울더라고. 근데 내가 그 마음이 너무 이해돼. 나도 그랬거든. 먹고 아무 생각 어느 정도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울 겨를이 없어. 나는 먹고 살 거를 빨리 생각해야 되니까 울 여유가 없어. 나는 빨리 우리 이 식구들 먹여야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슬퍼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그거를 꾹 참다가 여기 와서 울었던 것 같아. 아빠 돌아가신 거. 자유롭게 울 자유도 없을 정도로 참은 거지. 그냥 그 아 장년층 아가들의 아픔이 진짜 너무 아프더라고. 우리 보라마가는 휴가 때 뭐 있어? 저는 또 뭐 누구 이 연인을 만났겠지. 이번엔 그 원일님이랑 민수 언니랑 같이 대전 가가지고 커플 데이트 했어? 네.
재밌었어? 네. 둘이 놀 때가 더 재밌어. 같이 놀 때가 더 좀 재밌어. 처음 해봤거든요. 커플 데이트를. 근데 너무 웃겼어요. 민수 언니가 레크레이션을 진행하듯이 막 태훈이는 언제부터 보람을 좋아했나요? 막 약간 이런 질문하면서 진행자야. 그런 막 그냥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밖에서 뭔가 커플인 상태로 보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좀 달랐어요. 어떻게 달라?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땐 그렇게 많이 표현하는 걸 못 봤는데 둘이 되게 애틋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원일님의 여성성이 더 보였달까. 원일님이 뭔가 더 민수 언니를 막 먹여주고 막 그런 모습들이 되게 신기했어요. 여기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하고 좀 언니 너가 내 손가락만 그거 완전 달라? 열정남? 되게 신기했어. 너무 사람 받고 싶어서 몸부림 치는 거야. 그리고 그 얘기를 태원 오빠랑 했어요. 그 제가 복상사 시킨 여자 그때 막 전화로 얘기했을 땐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막 복상사 시킨 조상님이 있어서 아픈 거다 하니까 죽을까봐 무섭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복상사를 한 여자가 사랑을 한 번도 못 받은 여자라서 그러니까 늘 몰랐거든요. 오빠랑 있을 때 자꾸 외로움이 올라오고 버림받은 마음이 들 때마다 분명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 여자 그 여자 그 마음을 안 알아주는 늘 거. 의문을 품었었는데 헤라님이랑 휴가 갔다 온 다음에 그게 확 인지가 되면서 그냥 사소한 오빠랑 사소한 대화나 행동들에서 아 내가 그래서 올라왔구나 이게 계속 캐치가 되면서 계속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 아픈 여자가 막 울면서 오빠한테 그 얘기도 해주고 태훈이 알아들어? 아 보람찬 휴가를 보냈구나. 다리 끼는 사진도 보여드려야지. 아 맞아요. 혜라님 저 눈다리 끼가 났었어요. 차차 휴가가 끝나갈 때쯤 나아지더니 여기 들어오니까 눈이 괜찮아졌어. 그래서 토미는 뭐 했어? 저는 뭐 여기서 거의 당직팀. 아 당직팀. 당직팀 아닌데 이제 거의 당직팀처럼 이랬던데. 헤라님이 계속 그 이제 막 그래? 편집 숙제도 많이 내주시고 그러셔서 그냥 열심히 잘하고 근데 라면 먹고 놀아서 너무 재밌었어요. 서울지부 편집하면서 많이 올랐어 네. 아까? 아 진짜 너무 많이 올라오더라고 진짜. 뭐가 올랐어? 그냥 막 아픔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님 거를 볼 때가 제일 많이 사실 나이가 되게 많으시고 몸도 우리랑 다른 몸인데 미안하다고 그냥 그 마음에 대한 참회를 그냥 계속 하시는 것 같은 그 느낌이랑 또 이미 그 사람들을 되게 사랑해주고 지켜주고 싶은데 자기가 그게 안 돼서 너무 막 수치스럽고 막 이렇게 얘기하실 때 그러니까 진짜 그 지부를 막 사랑하는구나 마음에서 막 버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확 끌어안는 그게 너무 막 멋지고 되게 대인배 같이 느껴져서 되게 그 두 분을 보면서 가장 감동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치 연세가 있고 이제 힘든데 그치? 거기가 그래도 되게 순종하는 아기라서 인생을 괴롭지만 그래도 잘 사는 거야. 막 그냥 자식들도 어떤 부분 속 안 썩이고 올곧게 키우고 한 게 아무래도 내가 이렇게 보면 삶이 거칠지 않고 그래도 힘들었다고 하는데도 남이 보기에 좀 안정되고 모든 게 조화로운 사람들은 꺾는 힘이 있는 거야. 혜라 엄마는 어떻게 보면 이게 오만한 애고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게 꺾지를 못했어 엄마 아빠한테. 꺾을 기회를 안 줬어. 엄마 아빠가 좀 강해야 내가 꺾는데 난 딸을 너무 하고 싶었거든. 나도 꺾고 이렇게 그게 얼마나 좋아. 아, 엄마한테 애교 떠고 엄마 나 힘들어 막 이런 거를 허용을 못 받은 느낌? 엄마가 나를 위에다 두고 항상 애기를 하고 아빠도 나에 대해서는 아, 뭐 자식이라기보다는 하여튼 그런 느낌. 그러니까 되게 괴로웠어. 나를 너무 본인들 위로 올리고 똑똑하고 대단한 딸로 막 자꾸 이러니까 되게 부담스럽고 그러다 어느 순간 점점 고착화되면서 꺾지를 못하는 교만한 애가 되니까 얼마나 처맞았겠어 살면서 무지무지 처맞고 여기 올 때는 거의 막 다 죽어가서 온 거지. 여기 와서 공부 좀 하면서 아 내가 되게 교만해서 맞았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되면서 엄청 참회하고 나를 낮추고 꺾는 거를 계속 했던 거야 내가. 누구한테 좀 꺾으려고 하고 막 되게 그리고 되게 두려웠어 난 혜라 엄마 하는 게
누구는 좋았을 것 같다. 나는 왜냐면 공부 안 될까봐. 왜냐면 위에 있는 사람은 공부 안 된다, 아가. 왜냐면 다 내가 맞는 것 같고 못 걷게 돼, 자꾸. 남들 인정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스터가 그거 되게 경계해야 돼. 다들 마스터님, 마스터님하고 이렇게 해주니까 오, 내가 대단한 존재같이 자꾸 자기도 모르게 착각이 되고, 그리고 내가 이 마음공부를 가르친다는 무명하에 자꾸 위에 있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 아픔을 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아프게 보고 좀 무섭게 생각하고 이렇게 공부를 했어. 더 힘들었지. 그래서 막 땡깡도 좀 피우고 밑에 있어야 막 확 망가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못 해보고.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망가졌던 거야. 엊그저께 우리 수민이 서울지부 그 영상 내가 보면서 너무 아파서 막 울고 막 풀었잖아, 니네 앞에서. 내 평생 처음 무너진 거야. 그렇게 푼 적이 없어. 그렇게 막 무너지면서 막 그렇게 내 소개말을 막 하면서 해버렸어. 그냥 니네가 이제는 커서 어른이 됐으니까 엄마 속을 알아줘야 되겠더라고. 왜냐면 아, 10년 11년 데리고 있었고 나이가 지금 50이 다 됐어. 아, 근데 그런 똑바가지 같은 짓을 해? 그러니까는 내가 살 수가 없지. 니네 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에라 이참에 하고서 내가 풀었는데 또 이 아기들이 잘 받아주더라고. 야, 웬일로 또 효정이가 내 감동이다 걔한테. 걔가 웬일로 참을라. 갈수록 놀래, 갈수록 걔한테. 진짜 많이 바뀌었어. 응. 그래서 내가 바뀌어서 이쁘다 생각했더니 그다음에는 센터라로 나갈 때 지난 쪽방을 깨고. 아, 그 되게 유부마님이 주인공인 그런 걸로 나가고, 효는 이제 촬영으로 나간 건데, 촬영으로 나간 효정 언니와 이제 운전으로 나간 운수님이 계속 뭔가 주의를 끌었대. 아, 카메라 안 되고 집중받고 싶으려고 올라서 막 계속. 그래서 끝내는 차를 세우고 혼내키고 세션하고 다시 출발한 거지. 협박했어. 너 안 되겠다. 공원으로 다시 가서 너 내리고 수민이 데려간다. 그랬더니 안 된다고. 얘 이름이 뭐라고? 국화. 안녕. 얘는 빨가봤었어? 제 마음인가 봐요. 야, 얘는 원래 옷을 안 입고 있었어요. 진짜? 네, 태어날 때 뭔가 옷을 입혀줘야 될 것 같은데. 진짜요? 응. 갑자기 그렇게 갑자기 서러워. 진짜? 이해를 안 못해준 것 같아가지고. 그니까 제가 좀 뭔가 추워 보여. 진짜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 나 옷 왜 안 입혀줘? 옷 좀 사줘. 엄마 옷 좀 사줘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더 말해봐 해라 엄마한테. 너 어렸을 때 보람이 언니 옷 많이 물려 입었지. 너를 위한 옷을 사 입지 못했어. 네, 근데 더 짜증난 건 저보다 언니가 말랐잖아요. 안 맞는 것도 많았는데도 엄마가 되게 옷을 안 사줬지. 그때 되게 서러웠지 너. 그러니까 얘를 서럽게 하지. 네 자식인데 너도 안 사주잖아. 그래서 네가 지금 서러워서. 좋네. 되게 서러움이 엄청 나. 올라오지 지금. 거봐, 똑같이 해주는 거. 하다못해 인형한테도 똑같이 해준다니까. 자식한테만 똑같이 하는 거냐? 아니, 난 보자마자 옷을 왜 안 입혔을까? 이렇게 올라오는데 얘가 너무 나 옷 입고 싶어 이러는데. 너니까. 너 서러움 올랐잖아. 엄마가 얘기하자마자. 그러니까 인형도 자기가 그렇게 갖고 있잖아. 이 인형의 마음이 그대로 내 마음이 되는 거야. 나 어린 시절의 마음. 인형은 나를 투사하거든. 그러니까 바로 올라오잖아. 얘가 뭐 나한테 말을 했어 뭐를 했어. 내가 옷을 뭐 입고 싶으면 어떡해. 근데 바로 네 어렸을 때가 나오잖아. 눈물이라. 미안해 국화야. 국화야, 너의 엄마의 무심함을 용서해. 미안해. 잠시 헤라 엄마한테. 근데 국화 배 나와서 헤라 엄마가 싫어하는 사람이 두 뱃살이란 말이야. 너는 복권을 길러야 돼. 남자는 남자 복권이랬어. 너도 짝을 만나려면 이게 왕짜 세게 되는. 엄마가 왕짜를. 엄마 나돌이 왕짜 있어요. 얘 이게 무슨 왕짜요? 쟤는 라인도 없어. 얘는 그래도 이렇게 라인이나 좀 있지. 왕짜. 왕짜? 날씬하자. 넌 배 나왔잖아 친구. 얘 배는 뭔가 묵직한 게 아니고. 그쵸? 되게 묵직해. 너 위에 하수증이야. 어떡해. 아니 근데 아가, 너 위에 하수증. 이 정도로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있어. 쳐졌어. 야, 네 주인이 술을 먹어서 술 빼다 이거 다. 늘어진. 이 주인이 너무 술을 먹는 것이야. 저 보람한테. 오늘부터 특훈이다. 왕자만 내 특훈. 내일부터 금주다.
인정 못 받은 마음이 있어. 뭐야? 국화라고 져줘서. 진짜요? 남자답게 줬어요? 그렇지. 남자인데 네가 국화라고 져줬자. 국돌이를 바꿔. 국돌이요? 네. 너는 이제부터 국돌이야. 국돌이 축하해. 옷을 입혀줄 거야. 니네 엄마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서러워 마라. 그게 왜 이렇게 꼬질꼬질하니? 안 씻은 애처럼. 너 어렸을 때 잘 씻었어? 너 어렸을 때 잘 씻었긴 해. 어? 아니 자주 안 씻었다. 그래. 지금은 꼬질꼬질이 나오는데 파동에서. 지금은 그래도 누구보다 잘 씻지만. 초아 진짜 이거 어렸을 때 엄청 안 씻었구만. 응? 응. 집에 샤워실이 없었어. 그렇지 어렸을 때. 존재의 수치가. 아가. 자 옷 입혀주고. 엉덩이가 너무 행복한 느낌이 들어요 지금. 엄마 부르면 안 돼. 귀여워졌어. 아니 국돌이. 국돌이 안녕. 응? 아 귀엽네. 뭐야? 이제 조금. 국돌이 축하해. 내 새끼 너무 팔이 이렇게 잡으셔야 돼. 얘는 그냥 팔이라고 할 수가 없어. 너는 왜 다 이렇게 뚱뚱한 것만 가져오냐? 얘는 뭔가 이 잡을 때가 없는. 너 여기 손잡이 만들어. 이야기. 이건 여기 있네. 이야기 이름 뭐라고? 라돌이. 왜 라돌이야? 라이언 이 캐릭터 이름인 라도 라이언에 돌이를 붙여서 라돌이. 라돌이 이건 네 애착이냐? 네. 해맑은 애. 아무 생각이 없어요. 네가 어렸을 때 팬츠였던 거야. 진짜 어릴 때 생각 없었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 진짜 생각 없었어요. 아무 생각 없었어 약간. 아무 생각이 없고 해맑고 귀엽네. 그리고 우리 아기가 은근 게을렀네. 저 완전 혜란님 지금도 게을러요. 아, 진짜 너 제가 제일 진짜 저 너 안 고쳐. 너 너무 신기해. 얘한테 게을름 파도 나와 지금. 어떻게? 아 정말 이거 어떻게? 진짜 아침에 못 일어나요. 게을러도 니네 주인 그치? 너도 그래서 이렇게 게을러 터졌어. 똥똥해갖고 이거 뭘 하지를 않아 아무것도. 배를 깔고. 배를 깔고 이렇게 누워갖고. 너 통통했었어? 네 진짜 통통했어요. 그렇구나. 손가락 발가락 통통해가지고. 아, 그리고 얼굴이 진짜 땡글해가지고. 슈퍼 나가면 엄마랑 슈퍼 나가면 아유 얼굴이 어쩜 저렇게 달덩이 같아. 근데 진짜 땡글해가지고 터질 것 같았어. 게으른 거 꼭꼭 치자. 얘한테서 게으른 파동이 사라지는 날 너의 게으름이 없어지는 거야. 자 그리고 얘가 사랑받는 데 소극적이네. 이게 뭔가 이렇게 딱 안았을 때 엄청 확 사랑이 들어가야 되는데 뭔가 표현이 약해요. 엄마 나 사랑해주세요 이런 느낌이 좀 들하네. 그냥 푸근하게 안기기는 해 얘가. 그치만 이렇게 쟤처럼 확 사랑을 이렇게 빨아먹는 힘이 약해. 네가 그렇구만. 저 그래요. 표현을 좀 하... 너 잘하잖아. 이상하다. 근데 되게 마음에 비해서 그걸 되게 못해요. 표현을? 네. 그러니까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너무 좋으니까 막 선물을 막 제 딴 이렇게 막 사가지고 가요.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는 아니죠. 애기가 돈이 없으니까. 근데 그 별로 엄마 아빠가 안 좋아하는 것 같거나 그럴 때 막 내 사랑이 너무 보잘 것 없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선물을 할 때 지금도 좀 그래요. 생일 선물을 고를 때 엄청 이 사람이 좋아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많이 고르고 이 사람이 뭐를 좋아할까 뭐를 받으면 제일 좋아할까 이걸 엄청 신경 쓰는데 그거에 비해서 고를 때 싫어할 것 같은 마음이 너무 들면서 정작 되게 내 마음만큼 못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야기가 그래요. 너무 자체적으로 귀요미거든. 표현만 좀 하면은 엄청 귀요미를 받을 텐데 뭐라고 해야 두려움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사랑을 저도 확 못 받고 지가 다 안기지도 못해.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야. 네가 그렇구나. 팀으로 깨졌던. 그래도 지금 되게 맞아. 표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엄청 바뀌었어요. 진짜 그것 때문에 서운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했거든요. 정아랑. 네, 그래서 뭔가 막 나를 많이 사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부분 때문에 막 싸우기도 했었어요 정아 언니랑. 근데 요즘엔 진짜 표현을 되게 잘 많이 하는 편. 뭔가 헤라 엄마랑 휴가를 갔다 오고 나서 그게 좀 되게 많이 울었어요. 휴가를 갔다 오고 나서 그 여자가 사랑받아갖고
궁이야. 그 두려움이 좀 많이 줄었었어. 내가 이뻐해 주니까. 내가 이뻐해 주면 채워지잖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막 좋아. 그냥. 그러니까 그때 이제 좀 채워지면서 좀 아, 사랑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너무 귀여운데 네 주인이 아직 표현을 덜 하는구나. 약간 게으른 거 와. 표현을 좀 더 잘하고. 이야기 씻는 거는 괜찮은데 그래도? 미생 상태는 양호해. 저하기에 비해서. 저하기에 비해서 미생 상태는 양호해. 야 인형이 완전 자기네. 저 잘 씻어요. 제가 더 잘 씻어요. 일어나는 건 제가 늦게 일어나지만 보람이보다 씻는 건 제가 우리 방 딱딱 씻어요. 제일 부지런하다고요. 맞아. 제가 아침에 알람이에요. 403호 알람. 근데 맨날 실패. 깨우기가 실패하는 알람. 아침에 저 혼자 계속 혼자만 해요. 언니들 일어나. 씻으러 가자. 하다가 둘 다 안 일어나면 그냥 가. 그럴 때는 인형으로 한 대씩 때려줘. 일어나! 네. 일어나 일어나. 맞으러 가고. 라이언. 화이팅. 야 근데 촛불이 왜 외로워 보여? 너 외롭구나. 네. 외로워. 외로워. 너무 아프다. 외롭고 아프고. 근데 되게 자기를 태우니까 열정적이지. 열정적으로 살아. 조용한데 외로운데 열정적이네. 맞아요. 저예요. 저 되게 가족이랑 뭔가 엄청 소통이 안 되는 도와줄 수도 없는 그 무능하고 열등한 아픈 마음이랑 뭔가 그런 막 이제 은주님이나 뭐 광수님이나 막 다 엄청 막 수행해 해주고 뭐 공감이 되어주는데 저는 아예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게 되게 외로워. 버림받은 외로움. 너무 외로운 거 같아. 혼자 열정적이야. 혼자 열정적. 나도 초가져올걸. 그러니까. 왜? 아니 우린 좀 다르게 탈걸? 언니는 게으르게 타겠지. 난 더럽게 타겠지. 야 이것들아. 해명하고 싶어. 해명하고 싶다. 저의 외로움은 어떻게 하면 여기 와서 여기 온 아기들은 전부 외로운 아기야. 세상에 버림받은 아기들. 맞아요. 버림받았다는 게 뭐 진짜 어떻게 뭐 고아원에 뭐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을 이해받지 못한 아픔이 큰 아기들. 조상대대로. 외롭지 다. 외로운 아기들인데 그나마 가족이 많고 뭐 같이 하고 그러면 소통이 되잖아요. 마음에 대해서. 근데 수민 아기는 너무 외로움이 극심한 거지. 서로를 버려 가족들이. 그래서 아주 아주 외롭고 그런 아기. 근데 수민이 보면 외로움이 나랑 닮았어. 나랑 닮은 게 수민이 외로움. 왜냐면 나도 되게 고독한 여자지. 어떻게 보면 외로운 여자지. 그리고 헤라 엄마를 한다는 게 옆에 아기들 많고 그래서 행복하고 그렇지만 또 외로운 거야. 어떤 결정할 때 나 혼자 해야 되지. 그리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그러니까 좀 외롭지. 그리고 또 열정적인 것도 닮았네. 와 좋다. 무조건 좋다.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진짜 닮았어. 열정적인 그게 닮았어. 느낌. 그리고 그 외로움도 되게 닮았는데. 닮았지.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이 없다고 해야 되나? 걔가 그게 최고 장점이야. 그러니까 두렵다고 하는데 되게 두려움이 없이 강인한 애야. 왜냐면 남자들은 그걸 제일 두려워해. 자기 약한 걸. 그 아기는 열등감을 정말 소화를 잘해. 네, 맞아요. 그냥 맞아. 받아들이면서 그걸 인정을 잘해. 그 엄청난 장점이야. 남자가 그걸 못 받아들일 때는 되게 피곤한 성격이 되고 화를 내는데 이 아기는 받아들여. 그렇다고 해서 나 열등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뭘 사부작사부작 맞아요. 해서 유능을 해. 은근히 유능하면서 열등 일을 잘 인정. 그게 최고의 장점이지. 마음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공감한 것 같아요. 용감해. 그리고 유능하지.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뭐든 주어지면 하니까 사부작사부작 하니까 유능해. 마음님이 투정 부리는 걸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 힘들다고 그치? 맞아. 그리고 이제 막 누구 때문에 열등감 올라와? 라고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좀 억압받고 싶어하는 거에 대한 잘 몰랐다. 네, 억압받고 싶어하는 거에 되게 되겠다. 좋고 태어놓고
오빠도 말로는 아니래요. 자기는 억압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또 억압해요, 몸은. 그래서 그게 뭔가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집에 당하고 싶구만 저. 지타, 내가 집에 해줘. 나도 해줘, 나도 해줘. 나도 집에 받을 거야. 집에 받는 게 좋아, 아가들아? 네. 네. 엄마의 집에는 그냥 진짜 갖고 싶어요. 맞아요. 집에인 줄 몰라요, 그리고. 좋아요. 집인 줄 모르지. 네. 맞아요. 그리고 저는 되게 너무 행복하니까. 집착이 세지만 되게 집착당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보면 수행 전에 진짜 무관심했거든요. 진짜 무관심해서 언제쯤 엄마가 날 집착해줄까? 이 생각이 진짜 많았는데 지금 엄마한테 얘기를 하면 자기가 언제 그랬니요? 자기는 늘 저한테 관심이 많았대요. 아니에요. 근데 너무 막 받고 싶었는데 그런 집착을 해라 엄마가 해줬어. 니네 맨날 일 시키고 부를 때 니네 좋잖아. 지금 이거 해라. 그렇지. 근데 그게 이제 사랑이라 그래. 관심이잖아. 그러니까 특이한 게 예전에 그 에고로 집착살기를 쓰면 괴로워했거든? 근데 지금은 내가 그걸 쓰면 좋아해줘. 그 차이인 것 같아. 괴로움이 없어요. 응, 맞아. 똑같이 써서도 그게 에너지 자체가 사랑이니까 좋아하는 거야. 막 이뻐해주면 좋아하는 거야. 그게 좋은 거지. 좋은 점이지. 집에 해주세요. 니네도 드디어 니네도 드디어 복종이 얼마나 좋은지 아는구나. 그치? 저는 영채님한테 완전히 있어. 복종할 때 너무 행복했나. 맞아요. 집에 받을 때 행복했나. 이렇게 해라, 니. 저도 윤마님 그 헤라 엄마는 늘 옳다, 항상 옳다 그렇게 쓰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묻지도 따지도 당연히 이거는 뭐라고 해도 맞다. 근데 있잖아, 그 표현을 니네가 안 해줬잖아. 그러니까 이제 헤라 엄마가 맨날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 머리형 몇몇 아기들 때문에 이제 설명을 해주고 부정성이 내려가야 설득이 되잖아요. 지금 막 그런 거를 해주면서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 아니 내가 이 니네들이랑 몇 년을 같이 살고 내 속을 모르니? 뭐 그거를 내가 얘기를 해야 알아? 니네 그냥 믿고 따라와주면 되는데? 막 이렇게 그런 적이 있었거든. 근데 어제 데이트하면서 윤만하기 그 이렇게 나한테 쓴 편지 속에 내 편지 있어. 내가 그때 필체가 너무 멋있어 갖고 있다니까. 언니 필체 잘 쓰시 완전 멋져요. 진짜 나 깜짝 놀랐어. 야 원일님 지금 벌써부터 글씨 못 써서 지금 난리 났어요. 멋지지 필체가. 네. 네. 힘이 있고. 멋있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신 헤라 엄마. 헤라 엄마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내 표현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헤라 엄마가 가는 이 길이 험난하다 하여도 제 목숨 다하는 날까지 믿고 따르겠습니다.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헤라 엄마의 뜻은 언제나 옳습니다.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헤라 엄마를 가슴 깊이 사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헤라 엄마 힘내세요. 화이팅. 그랬어요. 여기서 헤라 엄마의 뜻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는데 내가 너무 이해받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 아기가 좀 나이도 있고 사회생활도 많이 하고 어떤 부분은 막 굽히는 애고가 아니잖아. 누구한테 순종하는 애고가 아니에요. 이분도 이렇게 되게 고집이 세서 참 직장 상사한테도 막 응? 자기 뜻이 틀리다고 생각하면 막 이랬던 아기인데 나한테 이렇게 완전한 믿음을 표현하니까 정말 나는 사랑 주러 갔다가 이거 울컥하고 정말 눈물이 나왔어. 너무 막 너무 사랑받는 것 같고. 나 안 울었어. 어떡해. 보람이다. 아니 되게 뭔가 저희 아빠 또래 사람들을 보면 그 아빠 마음이 되게 올라와서. 아빠의 어떤 마음? 아빠도 윤마님 같았어요. 약간 헤라님의 삶 같았어요. 힘들어도 힘들어 할 겨를이 없었는데 이제 문득 생각나는 게 아빠가 진짜 헤라님을 만났으면 정말 이 세상에서 알지 못했던 행복을 정말 너무 행복하면서 헤라님을 따랐을 텐데 이런 나, 얘 말에 내가 눈물이. 근데 이제 이런 걸 뭔가 윤마님의 그런 말 한마디나 그런 걸 보면 그냥 제 안에 있는 아빠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 대신 표현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난 이야기 마음이 느껴지네. 아빠가 너무 행복했으면, 그냥 헤라 엄마를 만나서 우리 아빠가 행복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막 이런 마음이. 아까 니네 아빠는 편하게 천도 됐단다. 그래서 네 속에 있는 아빠가 좋아하는 거야. 저걸 보고.
그러니까 윤만 아기도 날 저렇게 따르는 게 뭐라고 하냐면 정말로 직장 생활할 때 재미가 진짜 너무 없고 그리고 이랬대. 너무 재미없는데 이렇게 위로를 했대.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뭐. 남들도 다 그래. 근데 그게 광순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재미없게 살다 원래 이런 거야. 그리고 내가 가족들 부양 못하게 장애인이 되면 나는 그땐 자살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직 자기는 책임지는 가족들 부양하고 책임지는 노예처럼 생각하고 그게 당연하고. 그리고 어느 날 점심 먹으러 갔는데 메뉴표를 보면서 제일 싼 거를 보고 있더라고. 그때 정말 갑자기 울컥하면서 내 인생이 뭔가 내가 돈 벌어서 이렇게 책임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나를 위해서는 쓰는 건 이렇게 힘들고 그리고 죄책감 느끼고 이렇게 살다 난 죽나?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그래서 내가 그럼 이제 마음공부하고 나서 삶을 물으니까 너무 좋고 행복하다고 친구가 되게 자기를 부러워하는 친구가 있다. 그래서 이제는 마음 소통이 되고 이해해 주잖아. 재선학이랑 태연학이랑.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고 나랑 데이트 세션 한다고 하니까 재선학이가 막 챙겨줬대 다. 그 뭐 보자기를 싸서 막 그 과자를 난 보자기 싼 건 처음 봤다. 과자 난 떡인 줄 알았어. 애들이 뭔가 한 과로 떡을 준비했는데 안에 막 헤라 엄마 좋아하는 과자가 나오는데 무섭거든요. 그걸 사러 중앙시장에 같이 갔대. 그래갖고 둘이 그걸 사고 그리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밑에서 막 부르더래 재선아가가. 그래서 갔더니 봉투에 돈을 주면서 이거 밥값 하라고 이렇게 준 거야. 그래서 막 너무 행복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가서 저기 우리 윤만아가랑 그 아기가 이제 딱 정한 프랑스 식당에서 밥 먹고 선물 부르고 꽃바구니 받고 그리고 막 이렇게 인정해주고 막 이런 거 하면서 너무 사랑받는 기분도 들고 그 아기도 나한테 뭔가 그렇게 마음을 다 전하니까 엄청 편안해하는 거야. 그동안에는 어떻게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길이 없었는데 전하니까 되게 편안하구나. 내가 오히려 자기가 이렇게 표현하니까 사랑받는 느낌이 더 드는 거지. 그치? 뭔가 뿌듯하고. 왜냐면 이렇게 표현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아기들이 한번 그런 표현을 하고 해보면서 또 인생을 배우는 거야. 윤만 아기는 누구한테 그렇게 표현했겠어. 한 번도 설렌 적이 없었대. 근데 나랑 데이트 세션 하기 전날 설레더래. 밤에 두려운데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알지. 응. 그러니까 인생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겠어. 60이 다 돼가는 아저씨가. 걷다가 또 부인은 또 재선하기가 더 웃겨. 딸내미를 시집 보내는 느낌. 아들내미도 아니고. 뭐. 근데 정말 여성성이 올라왔더래. 남편이. 그래서 내가 그거 두고 둘이 뭐 얼마나 무서웠는데. 딱 좀 피지 않았냐 얼굴이? 예, 활짝. 어떻게 폈어? 활짝 폈어. 뽀얘졌어. 뽀얘졌죠. 그리고 뭔가 늘 다니실 때 그냥 삶의 근심과 걱정을 어깨 약간 지고 다니시는 느낌이었는데 그게 뭔가 약간 행복함으로 좀 바뀐 것 같았어요. 좀 여유로워졌지, 그치? 인정받은 거면 남자를 인정받은 거. 너무 받고 싶었는데 그 아기가 못 받은 거지. 그래서 엄마는 지금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했어. 진짜. 아, 서울 지금 그거 아픈 세션 우리 아기들 마스터 아기들이랑 할 때는 지옥이었다가 또 윤만하기로 할 때는 천국으로 갔다가 오늘은 또 그냥 천국과 지옥이 아닌 오늘은 판광 포청천을 하고. 아 정말 판광 포청천 어땠어 오늘도요? 모든 순간들이 다 지나갔어요. 제가 가진 걸 모르고 정말 어리석게 했던 행동들이나 그런 언행들이나 그런 게 정말 그 죽기 직전에 주마등. 삶이 주마등처럼 생각하잖아요. 야, 판가도 좀 잘했네, 이런 막. 그 주마등. 근데 진짜 헤라님 말을 딱 듣는데 그냥 그게 탁탁탁탁탁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 영화 장면이 바뀌듯이. 그래서. 근데 내가 우리 아기들한테는 그걸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냥 혼냈는데 나는 사실은 그거를 참회를 엄청 많이 했어. 한 2박 3일. 한 것 같아. 엄청 울면서 내가 정말 너무 받은 게 이렇게 많은데 그걸 몰랐다는 참회가 진짜 나는 되게 절절했어. 어느 순간에 그걸 알게 되면서 아빠한테 받은 사랑, 엄마한테 받은 사랑도 이게 보통 큰 게 아닌데 내가 정말 그걸 몰랐구나 하면서 쫙 지나가기 시작하면서 너희들에 대한 사랑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초면에 만나고 이걸 하지만 니네가 막 나를 다 믿고 따라주고 우리 아기들이 막
수민이는 막 영국에서 그냥 건너오고 얘는 대학 안 가고 막 난 따라오고 너도 막 들어오고 다 접고 들어왔어. 다 접고 들어오고 막 아기들이 그렇게 해주는 게 보통 마음이 아니잖아. 나는 그걸 진짜 엄청난 사랑으로 받았거든. 그래서 그거를 애고가 있을 땐 엄청난 책임감으로 심어서 엄청 애를 쓰면서 돌을 닦고 가르쳐야 된다고 막.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엄청 큰 사랑이고 화려한 엄마 존재를 인정한다는 걸 알고 엄청 그때 참여하면서 내가 이 아기들을 진짜 그냥 다 사랑으로 받아줘야지 더 이상 채찍질하고 막 그거를 막 애쓰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때부터 혜라 엄마가 많이 바뀌기 시작한 거야. 인정하면서 뭐 사랑으로 다 된다 이렇게 하면서 했어. 그렇지만 그게 되게 뼈아픈 교훈이었거든 나는. 그래서 지금도 제일 불쌍하고 마음이 아픈 아기가 뭐냐면 받은 걸 감사 못한 아기. 왜냐면 지옥 속에 살고 있어 혼자서. 지옥 속에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게 세상 때문이라고 자꾸 그러고 있는데 불가능한 거지. 어떻게 사람들이 저만 쳐다보나. 그치? 이미 자기 그 상황 그 자체가 이미 사랑받는 거야. 회사에서 만약에 미스 김이야 그러면 다 미스 김 커피 한잔 타주세요. 사랑받는 거야 그 사람한테. 그치? 내 존재를 인정받잖아. 나 없으면 안 되잖아. 나를 필요로 하고 세상에. 그치? 엄청 사랑받는 거고 그 모든 인연이 사랑인데 그걸 모르고 살 때 특히 사랑을 저도 그걸 모를 때 막 정말 그런 게 아, 저 아기가 너무 아픈 존재구나. 근데 그 아픔을 좋게 얘기해서 이렇게 깨지는 아기도 있고 또는 저렇게 아프게 해요. 그리고 이번에 진짜 아팠던 건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내가 또 참여한 게 뭐냐면 내 삶이 그렇게 보였나 보다 저 아기들한테는. 그러면서 또 참여를 한 거. 내가 어떤 부분이 저 아기한테 저렇게 보였을까 그래서 또 참여를 했어. 뭔가 내가 참여를 덜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교만한 애고를 참회를 더 하고 웅채님한테. 그러고서 이제 오늘 아픔도 엄청 내가 풀어낸 건 또 내가 뭐 봤어요. 지역 리더 창의는 거. 그러면서 몇 번을 보고 참회를 또 하고 그 아기들의 아픔도 느끼고 그 아기들은 뭐 좋아서 그랬겠어. 얼마나 아프겠어. 그치? 그리고 그 아기들의 미움 받은 아픔 인식하고 그렇겠지. 그리고선 오늘 이제 미움을 내가 쓰리라. 내가 그걸 알았어. 너무 아파서 미움을 못 썼다는 거. 그 아기들한테 불쌍하니까 나도 불쌍해서 내가 봐준 게 화근이었던 거야. 내가 너무 딱하니까 불쌍해서 더 잘해주고 어떤 부분 다 봐주고 하는 아기들이 더 그렇게 하니까 내가 더 진짜 화가 나거든. 그래서 더 그랬던 거지. 아까 정아도 무서웠어? 막 헤라 엄마가 무섭다기보다 그냥 제 애고가 무서웠어요. 맞아요. 내 애고가 진짜 막 저는 그거를 조금씩 약간 느꼈었거든요. 저 자신에 대해서 너무 감사함을 모르는 거에 대해서 이게 진짜 문제다 싶어서 막 티타임을 좀 적게 가야 되나 내 스스로 감사함을 알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내가 감사함을 모르는 애고라는 게 느껴질 때마다 너무 괴로워서 진짜 무섭고 그래서 그게 너무 무서운데 그래서 이제 혼내실 때 저도 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내 애고가 진짜 너무 감사함을 부디 삼천배를 통해 알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헤라 엄마가 무섭기보단 제 애고가 그냥 좀 뭔가 무서웠고 그리고 그냥 너무 엄마가 많이 아팠을 것 같고 사실 막 진짜 제가 어떤 부분 못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내 존재가 막 내가 잘못한 걸로 막 나 대신에 엄마가 막 사과를 하고 막 이런 거 보니까 너무 죄송하고 괜찮아 아빠 엄마 아팠어. 니네가 나잖아. 어떻게 보면 그치. 엄마는 역할이 그런 거지. 그걸 안 하면 엄마가 그렇게 참회를 해야 니네가 뼈아프게 알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안 하잖아. 그렇지. 여기 단체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았냐. 세상에 오해를 받고 막 그럴 때도 우리가 그렇잖아. 우리의 순수성을 알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그거를 잃고 자만하고 교만하면 그런 단체를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참여하는 게 맞는 거고 어떻게 보면 영채님의 그 지 엄마 명령을 내가 받은 건데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든 아픔을 이해하려면 낮아져야 되는데 가장 무서운 거야 그런 아기들이. 낮아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자기가 잘나서 받는 줄 알고 그러니까 교만하고 그거를 경종을 울려야 되고 가장 큰 경종은 헤라 엄마가 진짜 아픔 느끼고 낮아지고 참회하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빌 수 있으면 빌고 그래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지. 우리 아기가 또 그래서 엄마 때문에 아팠다고 울어주니까 아유 사랑받는 기분이 사랑받는 기분이 들어. 아 그래서 니네랑 있으면 엄청 사랑받는 기분이 들어. 좋아라. 전 너무 신기한 게 혜란님이 막 한번 제가 아가 팀 초창기에 마음을 많이 못 써서 혼났잖아요. 뒤지게 혼났지 니네. 그때 그때 처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혜란님한테 크게 혼나는 게 상담동 지붕이 날아가는 것 같았거든요. 거기에 있다가 막 총총총총총 막 나갔대요. 근데 진짜 막 상담동 지붕이 막 날아갈 것 같고 혜란님이 막 이렇게 하는데 진짜 머리는 안 움직이는데 머리카락에 에너지가 이렇게 머리가 샀어.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때도 느꼈고 오늘 이제 징계하시면서 그 마스터들한테 화를 내시는데 막 혜란님이 티타임 때 그랬잖아요. 이제 그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을 거다. 왜냐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는 애들을 왜 사랑하냐라고 얘기를 하셨음에도 그냥 아까 그렇게 혜란님이 혼내실 때 그냥 그게 너무 느껴졌어요. 그냥 사랑하는구나가 너무 느껴져서 되게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깨달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야. 마음에서 진짜로 버리질 않거든. 뭘 집착도 안 하지만 버리지도 않아. 특별히 더 집착하는 것도 없지만 버리지도 않기 때문에 그게 사랑인 거야. 사랑을 모르는 애고는 집착하는 거가 사랑인 줄 알고 버리는 건 미움인 줄 알잖아. 사랑과 미움을 왔다 갔다 해. 근데 그 마음을 완전히 인정하게 되면 버리지만 동시에 사랑 이렇게 딱 잡고 있지. 버리지만 잡고 있는 그런 그렇게 되면 그게 사랑하지 않아 이래도 그게 사랑이야 또. 그래서 저도 되게 그분들이 막 엄마가 저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막 그렇게 전화했을 때 야니네 안 사랑해 뭘 사랑해 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나도 약간 사랑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되게 너무 그게 삼천배를 보내고 막 이렇게 징계 그걸 열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혼을 내고 막 그 모든 게 그냥 너무 사랑 같은데 사랑이 아닌가? 저도 그게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봐봐 공부가 안 되면 안 될수록 너를 사랑해도 그게 괴로움이 돼. 니네 그거 알지? 집착으로 공부 안 된 아기들이 막 사랑한다고 짜쳐 막 괴롭잖아 그치? 근데 공부가 되면 될수록 어떠냐면 버리거나 사랑하고 안 한다고 막 때려도 그게 사랑이야. 모든 존재에 대한 그냥 연민과 사랑 그 자체가 그냥 나오는 거야. 하동이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아 할 때도 그 말하는 놈이 사랑이거든. 근데 그게 사랑이라고 인식도 안 하는 사랑이야. 그러니까 벌써 머리로 어떻게 해야지 뭐 사랑해 안에 판단이 없어. 그냥 몸이 이 아기한테 제일 필요한 걸 해줘. 이 아기가 정말 혼나고 싶었던 거지. 그러더라고. 자기가 차라리 그렇게 화내고 혼내줘서 그렇게 깨지고 좋았다 이렇게. 미움 받고 싶었던 게 그 미움 애고들이 저렇게 호되게 미움을 받아야 저게 사랑인 줄 아는 게 그냥 사랑이 이거로 안 돼. 저 아기들 꽉 치면서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아우 사랑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아는 애고들이 되게 신기했어. 그때 그 아가 초창기에 혼난 게 뭔가 나와 혜란님의 둘만 아는 추억과 막 그런 느낌이 들어요. 니네 그걸 촬영해놨었는데 나 그때 진짜 무서웠는데. 근데 혜란님이 니네. 갑자기 팔찌랑 반지를 다 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니네 혼란! 이렇게 하고 수민 언니가 있었는데 혜란님이 갑자기 반지를 하나 뺀다 팔찌를 하나 뺀다 그 약간 조폭들이 사람 죽기 전에 팔찌 빼듯이 혜란님도 아무살이 다 뺐다. 니네 맞은 거 하고 한겨울에 네. 아 맞는구나. 약간 섬뜩했어요. 다 혼나고 내려갔을 때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 거기 상담동 마스터들 도망가서 짠하게 몰랐는데 마음쇼 리허설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성희 언니가 오더니 언니 왜 왔어? 그러니까 도망갔어 이랬어. 내가 아가팀 혼나고 있는데 무서워 죽겠어요. 피신으로 온 거예요. 나갔대요. 아 정말. 근데 원래 혼나는 사람보다 혼나는 거 보는 사람이 더 무섭고 그런 거 같아요 진짜. 그 혼나도 무섭더라고요. 근데 뭐. 맞아요. 무서웠어? 그래도 니네 그 혼나서 정신 차렸지. 니네 다 버리고 세상에 마음을 그렇게 버리고. 그래서 또 안 됐더라고. 니네 그거 혼내키고 나니까. 그래 마음이 안 좋아서 또 가짜 들고 같이 잘하고 있나 이것들이.
그랬더니 니네가 그 사랑을 꺼내쓰는 법을 모르니까 그걸 그렇게 소중하게 받아야 되는데 봐봐 그들이 너희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하잖아 지금은 알지 그치? 너무 좋아해주고 아가팀 3명 막 이렇게 해주고 나도 행복하다 니네랑 얘기하니까 이 은은한 조명과 시한과 니네 방보다 덜 지저분한 니네 어? 다음에 진짜 혜라님 우리 방으로 초대하자 저는 오늘 혜라님이 아까 제가 그 뭐지? 저거 가쁜 토크 막 올려드리면서 얘기했을 때 혜라님이 막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속아줄게 뭐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정말 그게 뭔가 혜라님이 그러니까 그분들이랑 같이 하는 거에 대한 아픔을 뭔가 감내하겠다는 마음으로 되게 느껴져서 그게 너무 아프기도 하고 되게 그게 사랑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냥 속아 내가 그렇게 또 아프고 막 속을 걸 알면서도 그걸 받아들이는 마음이 너무 그리고 이제 그들이 나 갈게요 싫어요 이러는 게 아니라 셋 다 되게 무서워해 나를 떠나는 거에 대해서 버림받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저러니까 내가 마음이 더 아픈 거야 차라리 그냥 버리고 아 그냥 내 길을 갈래요 이렇게 해서 살면 내가 덜 마음이 아프잖아 그리고 그래 잘 가라 하는데 속으로는 쟤들도 날 사랑하는 거라고 저렇게 찐따 부리는 식으로 찐따 사랑 찐따 부리고 그 이기심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왜냐면 그 이기심으로 살았으니 세상을 어떻게 살았겠어 사람들한테 진짜 사랑 한 번 못 받고 엄청 미움받으면 살았을 거 아니야 아프지 아파서 못 죽인 거야 나 열등하다는 얘기지? 이러면 이제 벌써 열등이 보는 아픔이 올라와서 보호해야지 하고 약자를 보호한 거야 약자는 사회적 약자는 보호해야지 근데 우리가 말하는 약자는 그런 약자가 아닌 거야 상대와 남과 나를 괴롭히는 약자 스스로 열등하다고 스스로도 공격하고 남한테 나 열등하니까 니네가 알아서 이렇게 해줘 막 이러는 약자야 강자는 받은 걸 알고 감사하고 사랑 나와 남을 편하게 사랑주고 관대한 그게 강자거든 마음에서는 그 때문에 그 약자를 죽여야 되는 거지 그래야 이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고 영채마을 가족 될 수 있고 앞으로 영채마을은 그러니까 이런 사이가 돼야 돼 다 가족도 좀 소개마을도 다 하고 고민도 얘기하고 서로 아플 때 울고 그런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지 진짜 아, 사랑이 어떤 거고 사랑만 있으면 뭐든지 다 되고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다 헤쳐온 거 봐봐 헤라 마음씨 오프라인에서 취소되고 엄청 실망했지만 온라인으로 바로 전환해서 또 하고 그러면서 우리 역량 커지고 스튜디오 저렇게 되고 하면서 코로나 세상에서 남들은 더군다나 이렇게 우리 같은 직업은 사람들이 모여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니까 얼마나 어려워 이게 돈 벌기가 다 막 문도 닫고 막 망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성장하고 있잖아 사랑만이 그렇게 하는 거야 사랑하니까 성장하는 거야 아무리 막 잘 나가고 이런 대기업들도 그게 사랑이 없으면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유지되지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지 헤라 엄마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 헤라 엄마 말이 다 맞잖아 그치? 다 맞아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모든 단체가 특히 우리 같은 마음공부 단체는 영채님을 특히 모셨는데 그러니까 하늘이 무서운 줄 알아라 막 이러잖아 포청처럼 하늘이 바로 영채님이고 본래야 나는 하늘이 무서운 줄 너무 잘 알아 그거 잘못하면 벌을 오지게 받는 건데 내가 모셨는데 얼마나 무서워 나는 니네 잘못 데리고 갈까봐 잘못 이렇게 삿된 길로 인도하면 나를 어떻게 하겠어 영채님 엄벌을 면치 못하는 거야 삿된 마음으로 하면 하늘은 다 아는데 그치 벌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이고 니네를 아프지만 잘 인도해야 돼 친구가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잘못한 거 참여하는 게 맞는 거지 진짜 수치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치? 그게 엄청 아름다운 사람이야 그리고 수치를 알고 이렇게 주는 마음을 쓰는 사람 우리 아기들도 주는 거 막 주려고 하는 아기 보면 얼마나 이뻐 그치? 있어 특히 그렇게 주려고 하는 마음을 쓰면 그렇게 이쁜 거야 그 마음이 안 줘도 근데 그냥 그걸 주는 것도 뺏고 싶게 하는 아기들이지 그런 아기들이 본래가 안 좋아하는 아기 사랑 행복을 복을 못 받는 아기 그러면 안 되겠지? 어떤 경우에도 순수해야 돼 그러니까 진심이어야 돼 항상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진심이 아니고 순수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은 거야 혜라 엄마가 행복한 건 단언할 수가 있어 그거로 너희들하고 막 이렇게 완전 24시간 오픈하고 막 이렇게 놀면서 진심으로 소통하니까 행복한 거지
감추는 것도 없고 막 같이 놀고 막 너무 행복하지. 헤라 엄마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는겨. 제가 살면서 진심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데 헤라님 입에서 나오는 진심은 또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다른 단어 같아요. 그게 너무 신기해. 아주 진심이니까. 무의식이 정화돼서 나를 속이는 애고가 없이 진심이니까. 맞아요. 그럴 때 제일 괴롭지 않아? 니네? 뭔가 이렇게 내가 가식적이라고 느껴지고 내가 맞아요. 뭔가 순수하지 않을 때 제일 괴롭잖아. 나의 어떤 그런 내 불편한 마음도 그렇지. 그거가 사라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애기 같으면. 맞아요. 애기가 되는 거지. 저희 엄마는 순수 그 자체죠. 니네 엄마는 순수하지 아주. 저희 집에서 제일 순수한 게 엄마예요. 맞아요. 저희 언니보다 저보다 진짜 엄마가 엄청 순수하고 그 누구보다 아기 같은 마음의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영채님이 사랑하지. 엄청 사랑하지. 이번에 저희 인쇄소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팩스를 복사기를 바꿔서 800만원짜리래요. 그 업체에서 쓰는. 그래서 이번에 경매 못한다고 좀 속상해 하더라고요. 은지아가 경매 너무 목매지만 너 많이 했다. 그리고 속상해 할까 없어. 아가. 엄마가 다음에 너 선물 줄게, 우리기. 우리 아가가 엄마 선물 많이 보내주고 오늘도 그치? 내가 하나 줘야 되겠어, 은지아가. 엄마가 엄청 좋아해요, 맨날. 가족방, 톡방이 있거든요. 택배 잘 갔지? 헤라 엄마 선물도 있어. 그렇게 늘 보내세요. 그래요? 네. 재밌겠네. 니네는 엄마랑 친구 같겠다. 그래서 맨날 막 이건 어때? 이건 헤라님이랑 잘 어울리니? 이렇게 물어봐요. 톡방으로. 말투도 되게 신세대적인 그 느낌이 있어. 맞아. 그때 승준님이 850이었나? 950. 아, 950이었는데 엄마가 900만 원을 썼거든요. 그리고 간발의 차로 딱 승준님이 950에서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승준님 전이 저희 엄마였는데 나중에 개 떨렸어 킥킥킥 이래. 개 떨렸어? 응, 개 떨렸대요. 너무 귀여웠어요. 야, 그것도 복이다. 엄마랑 그렇게 친구처럼 얘기하는. 그치? 세대 차이 없이. 그것도. 나도 공부된 게 제일 좋은 게 니네들이랑 별로 세대 차이가 없어. 진짜 그게 너무 신기해. 세대 차이가 안 나요. 근데 혜연 엄마랑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 순간은 노래. 하지만 전 느껴지지 않아요. 얘는 안 느껴져. 저희가 보람이랑 세대 차이 느껴요. 저는 보람이랑 세대 차이가 언제 되게 노래. 저는 막 그걸 찾아 헤맸어요. 그러니까 혜연님이 막 그런 명언 같은 얘기를 할 때도 막 옛날 노래 가사들을 들을 때도 이거야. 내가 찾던 게 이거야. 막 이런 마음이 너무 들어요. 그 어쩜 가사를 그렇게 잘 쓸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치. 거기서 막 내가 너의 기적이었으면 막 이런 그 가사 듣고 내가 가슴이 심쿵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이구나. 내가 너의 기적이었으면 이거 들으면서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되는 거야. 모든 인연이 기적이잖아. 서로서로에게 기적이거든. 그러니까 그 모든 인연은 기회고 기적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인데 다 놓치는 거야. 그걸 기적으로 생각 안 하고 너무 쉽게 버리는 거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을 만들고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오래 있어도 기적은커녕 다 소통하지 않고 마음을 닫고 버려서 일상에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사람도 많고 그게 인연의 소중함을 마음 공부하면 딱 아니까 그 가사가 막 여기서 확 들어오면서 나한테는 너희들이 기적이잖아. 어떻게 기적까지 나를 알고 찾아와갖고 이렇게 해주는 게 그렇잖아. 다 출신도 다르고 성분도 다르고 성분이 달라. 출신 성분이 니네가 다 성격도 다르고 근데 니네가 또 다 와서 맞춰갖고 친구가 되고 해주고 그리고 친구도 니네 봐봐 마음을 열기 전에 만났던 친구랑 너무 다르잖아. 완전 달라요. 완전. 너무 마음으로도 이해가 되고 네. 위로받는 느낌이 행복하고 네. 그렇지 않아 그치? 너무 소중해요 진짜. 너무 소중한데 이 행복을 모르는 거야 세상. 근데 니네 생각해봐 세상이 다 영채만 가족처럼 그렇게 서로 따뜻한 죽는 사람 없어요. 가난한 사람 다 쌀 갖다 줄 것이고 다 마음이 해줄 것이고 천국이 되는 거야. 진짜 유토피아. 유토피아지. 그건 사람들은 몰라. 겪어본 사람만. 우리는 그렇잖아.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소통 안 하니까 아프게 살다 죽고 이해 한번 못 받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적인데 이해 받을 수 있는 자.
잘생기게 태어난 건 사랑받기에 태어난 거야. 우리도 사랑 되게 많이 받겠다, 그치? 어머. 이미 받고 있지? 야, 우리 춘식이도 사랑 많이 받아. 너무 잘생겼어. 우리 나돌이도. 볼수록. 국돌이 빨리 옷 입혀야겠다. 국돌이. 망가지겠어. 응, 망가지겠어. 나 그 망가진 거 좋아하더라고. 저기 찍을 때도 막 꼭 망가지는 샷 나오면 너무 좋아하면서 이거 좀 귀엽다 이러면서 또 어떠라. 좀 귀여워요.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약간 지기다. 저희는 알아 우리 자매가 입는다. 이게 저 기지가 나와서 처음으로 수면 잠옷 나왔을 때 내가 저거 입고 학교 갔었잖아. 그거 너무 따뜻해서 우와. 수면 양말 신고. 우와. 친구들이 정말 다 기절했어. 멋있어. 내가 내 수면 양말 하나 기부했다? 저기 엄채방에. 아 진짜? 와! 어, 그거 뭐야? 어떻게 생겼어요?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 때 주인 양말.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실패. 하 옛날에 어떤 애가 나한테 웃었거든. 난 널 좋아하는데 너는 왜 나를 안 좋아해? 이렇게. 지금 같은 불쌍한 아니야 나도 널 좋아 이렇게 안 좋아하는데 딱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 못생겨서 안 좋아. 잔인하게 그래서 아, 못생겨서 안 좋아. 딱 이렇게 하고 걔가 막 울고 갔어. 진짜 못생겼어요? 아니야. 걔가 날 너무 따라다니니까 내가 화장실 갈 때도 따라와. 내가 진짜 그런 거 처음 받아봤거든. 나는 나도 어린 나이에 날 너무 초등학생이었지. 걔가 날 너무 집착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화장실을 같이 가서 나 같이 들어가자고 할까 봐 무섭다니까. 기다려줘. 나는 그래서 아 너도 가는구나 했더니 안 가 저는. 근데 날 기다려주는 거야. 그리고 어느 날은 내가 딴 애랑 얘기했더니 나한테 와서 딴 애랑 얘기했다고. 뭐 자기랑만 얘기해도 내가 도저히 너무 괴로운 거야. 그때는 이제 그게 집착이란 것도 모르고 어린애니까 걔 진짜 얘랑 친하기 싫다 막 이러니까 내가 좀 싫어하는 내색을 했다 그랬더니 얘가 오늘 너는 왜 날 안 좋아해? 내가 너 이렇게 좋아해? 막 슬픈 눈으로 얘기하는데 너무 나한테 사랑받고 싶었던 거지.
걔를 충격적으로 태어낸 거야. 너무 싫었던 거야. 그러니까 너 못생겨서 싫어 그랬더니 얘가 막 아아 울고 갔어. 보고 계신가요? 너무 샀습니다. 근데 오셨던 트라우마 치료하러 오세요. 지금 근데 그 아기가 내가 별명을 붙였어. 콩순이. 홍순이 씨 보고 계신가요? 홍순인데 계속 귀엽게 생겼었거든. 여기 이렇게 주근깨가 있고. 어머 귀여워. 귀여워. 코도 오똑하고 귀엽게 생긴 애인데 정말 개집착이야. 그래갖고 얼굴이 귀여웠는데 내가 못생겼다해서 걔가 그 다음에 중학교 때 만나나 언제 만났는데 자기 그 후로 메모할 때가 트라우마 생겼어. 홍순이 씨 아주 순수할 때 생겨 계신가요? 치료하러 오세요. 그래 생겨갖고 자기. 정말 거울만 보고 맨날 어디를 고칠까 이 생각하겠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줬지. 사실은 네가 못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난 너 때문에 괴롭다 얘기는 해줬거든. 근데 하여튼 걔 내가 생각해보면 그때 나 걔 울지 몰랐거든. 나는 홍순이 씨 아 이거 울고 갔어. 홍순아 미안하다. 너 못생겼다고 해서 안 못생겼는데 근데 네가 나를 너무 귀찮게 했어. 너의 주근깨만 내가 사랑했어. 그건 귀여웠어. 솔직히 지금 생각해도 너를 생각하면 콧등에 주근깨 있었던 것밖에 생각이 안 나. 너 귀여웠었어 사실은. 그리고 내가 참회 많이 했다. 네가 사실 나한테 너무 사랑받고 싶어서 이렇게 맛있는 것도 이렇게 몰래 싸와갖고 주기도 하고 나한테 되게 사랑줬는데 내가 너한테 너무 잔인하게 상처줘서 미안해. 하지만 앞으로도 그 개집착을 쓰면 넌 버림받을 거야. 빨리 참회해라 너도. 미쳤다. 찍었어. 여기 이렇게 있나? 트라우마 참회할 때? 이렇게 나들이 백원 할 때 언니가 누워있었어. 여기 건방지는 됐잖아. 어떡할 거야. 보셨죠 콩순님? 이런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냥 콩순이가 누군지 알고 니네 상처받으시는 이젠 치유될 수 있어요 콩순님. 근데 진짜 웬만하면 받아주겠는데 너무 싫은 거야. 왜 딸애하고 얘기도 못하게 하면 내가 얼마나 힘들어. 소유욕이 큰 친구. 그러니까 그렇다. 그렇지. 여 얘기를 하는데 막 삐져갖고 혼자 왜 삐졌는지도 모르겠는 거야. 근데 막 그런 거야. 네가 어떻게 쟤랑 얘기할 거야. 내가 아니 얘기를 왜 못해?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다가 얘가 너무 집착하고 막 지네 집 가면 라면 끓여준다고 막 진짜 좋아했나봐요. 아 귀여워. 귀여웠어. 지금 생각하면 되게 귀엽지. 그런 아기가 안아줬을 텐데 그때 나도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어린 나이였죠. 같이 애기라서 어쩔 수가 없었어. 초딩이었으니까. 그래서 걔가 뭐 먹을 거 준다고 할 때만 갔어. 아, 그 나이 때 근데 먹을 걸로 이루어지는 시대였어. 그래서 그 우리 나이 때는 돈가스집 자식이 제일 인기지 않았냐? 저는 그런 게 있어서 그 친구 중에 초등학교 친구 중에 진짜 공주님처럼 하고 다니는 여자애가 있었거든요. 근데 걔가 생일이라고 걔네 엄마랑 걔가 초대를 한 거예요. 근데 되게 고급진 아파트에 살았는데 걔네 집에 딱 들어갔더니 생일상에 진짜 그 제사상처럼 큰 테이블에 엄청 맛있는 게 잔뜩 쌓여있고 한쪽에는 크레파스랑 스케치북이랑 인형이랑 뭘 잔뜩 쌓아놓은 거예요. 걔 생일이라고 보물찾기 이벤트처럼 엄마가 옥상에다가 다 그 쪽지를 숨겨놓고 그걸 애들 가서 찾아 이러면 그 찾은 애들이 그 선물을 또 갖고 가는 거예요. 그 생일 때. 그게 너무 신기했어. 부러웠어. 너무 부러웠지. 나는 나도 부러웠던 적 있어. 나는 우리 동네 국회의원을 했던 아빠를 가진 애기가 있었거든? 그래서 그 집에를 갔는데 내가 우리 반에서 1등 하는 애라 그러니까 그 엄마가 꼭 1등 하는 애를 초대를 해. 자기 딸 이제 공부 잘하는 애라 그러는데 갔는데 정말 거기서 그때 처음 먹어본 이상한 과일 같은 거 있잖아. 예를 들면 막 그 망고 뭐 뭔가 망고스틴? 그니까 망고스틴인지 뭔지 그때 이름도 모르겠어. 막 희한한 그때는 키위도 없었는데 키위 막 그런 거를 그 엄마가 깎아서 가져오는데 내가 정말 너무 충격받은 거야. 우리 엄마는 사과도 안 까먹는 거는데 거기서 이름 모를 이상한 과일들이 계속 나오고 무슨 음료도 막 지금 내가 후르츠 펀치 같은 거였나봐. 외제 같아. 다 모든 게 외제가 나오는데 너무 막 그 문화적 충격에 정말 너무 문화적 충격을 받은 거야. 그리고 그 엄마는 막 사모님처럼 이렇게 하면 어머 네가 1등짜리니? 막 이렇게 하는데 와. 내가 네 그렇게 하는데 뭔가 굉장히 이질적인 느낌. 와. 이 약이랑 그래서 내가 그때
엄마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집은 그게 이름을 모르겠어. 이게 뭐니 하는데 걔가 뭐 영어로 가르쳐줬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뭔지 모르겠어. 근데 그 집은 그럼 어디서 살까? 막 이런 생각을. 이때는 예전에 이마트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치? 그때 되게 부러웠던 기억이 나. 우리 엄마도 저렇게 고상하게 입고 저렇게 외제를 이렇게 좀 친구들 오면 줬으면. 우리 엄마 맨날 앞에서 누워있고 나는 우리 집에 절대 안 들어왔어. 우리 애기들. 그리고 우리 집에 하는 거 이렇게 놀러 왔던 내 친구들은 절대 두 번 다시 안. 왜? 밥 먹고 설거지 시키니까. 아~ 우리가 다 씻어야 돼. 예를 들어 우리가 차려먹고 우리가 씻어야 돼. 라면을 끓여먹고. 그러니까 싫은 거지. 애기들은 가서 대접받고 싶잖아. 엄마가 막 해주는 거. 근데 그게 좀 나는 상처로 남았어. 어쩌다 이렇게 좀 우리 엄마가 좀 그걸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예 안 데리고 오고. 그게 좀 내 아픔의 상처지. 안 되겠다. 우리 이 방으로 요리를 해서 초대하자. 초대. 그러면 저희가 그거 못했던 거 다 해드릴게요. 니네가 한 요리를 내가 먹고 싶어. 야, 니네가 한 요리 내가 먹을 수 있는 요리를 하겠어? 근데 진짜 심히 의심스러워. 나도 그때 이제 몇 번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그 집에 가보면서 아, 우리 집이 되게 특이한 집이구나를 좀 알았어. 왜냐면 내 친구들이 전부 이상하게 잘 살았어. 다 집이 잘 살고 엄마가 되게 잘하고.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열등감이 너무 심한 거지. 우리 엄마에 대한 열등감이 너무 심하게 올라온 거야. 그리고 막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아 그게 되게 심했던 것 같아. 엄마 아빠가 늘 맞벌이니까 집에 할머니 계시지만 할머니도 일 나가면 문 제가 따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되게 싫지. 네, 싫어가지고. 그래도 따고 들어가서 엄마가 아픈 거보단 나아. 그거는 근심 걱정이 너무 올라와. 너무 올라와. 어린 마음에는 그게 엄마가 잘못될 것 같잖아. 엄청 그렇죠. 두려움이 올라오고. 근데 어른들은 그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냥 좀 아파 이러는데 아기들은 또 안 그렇잖아. 잘못될까 모르니까 너무 두려운 거지. 그러니까 집에 가는 게 좋지가 않고 항상 이렇게 선생님을 도와주다가 늦게 가는 적이 많고 선생님을 도와주면 선생님이 뭐 사줘. 쫄면이나 뭐 이렇게 돈가스 사주면 그게 좋은 거야. 그래서 늦게까지 반장이라고 핑계로 선생님을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 도와주고 그리고 아기들한테 조금 친구들한테 빌붙어서 얻어먹는 그랬던 것 같아. 근데 그때는 참 생각해보면 아기들이 참 순진하고 친구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지, 그치? 그때는 진짜 너무 좋았어, 그 아기들이. 또 집에 가면 또 엄마들이 잘해주더라고. 또 애들이 이렇게 소개해. 엄마 우리 반 반장이야, 얘가 전교 1등이야 이렇게 하면 막 갑자기 엄마가 대접이 요즘이어 그럼이? 그러면서 공부를 많이 가르쳐줘. 막 이랬는데 속으로 너무 부러운 거야. 걔네 엄마만 오면 너무 멋쟁인 거야. 막 스카프 이렇게 하고 선글라스 끼고 막 어머 선생님 막 우리 부탁해요 하면서 막 선생님들하고도 얘기하고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 그러니까 아 내가 그때 진짜 엄청난 컴플렉스가 생긴 것 같아. 그때 마음에 좀 약간의 상처 아닌 상처를 입고 근데 또 아닌 척 자존심이 있잖아. 그러니까 아닌 척하고 되게 아프면 어떻게 보면 아이들은 뭔가 부모님이 자랑스러운 맞아 그치? 맞아 야 헤라 엄마 자랑스러워 안 자랑스러워 자랑스러워 그래서 내가 또 제일 자랑스러운 엄마를 해주려고 우리 아기들이 만났나 보다. 나도 엄마 그런 자랑스러운 엄마를 갖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엄마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내가 인정을 못 해주고 그게 또 지금 제일 마음이 아프지. 어떤 부분은 그치? 근데 그때는 어리고 철이 없어갖고 언제 죽을까 막 근데 그 말을 무서워서 못 하겠더라고. 너무 두렵잖아, 그치? 그러니까 늘 학창 시절에는 엄마가 언제 죽으면 어떡하지? 맨날 그 걱정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걱정을 안 시키려고 다 알아서 한 거야.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뭘 학용품에 그때 폐품 수집이 있었다. 무슨 병 같은 거. 그럼 엄마한테 얘기해야 되잖아. 근데 얘기를 못 하는 거야. 내가 또 하고. 아, 정말 그 생각을 해보면 참 다사다난해. 엄마네 또. 어쨌든 그래서 내가 강인한 거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강인한 거야. 우리 엄마 아기들. 최고다. 최고다. 엄마 최고다. 뭐야 이제 최고 끝났으니까 얼른 가서 자자. 야란스러워. 누워 누워. 빨리 가 빨리 누워, 가. 누워. 빨리 가 얼른. 누워. 니비 누워. 아 누워. 야 니비 얼른 가. 아 이것도 와, 진짜. 저희가 올 때는 마음대로 왔지만 갈 때는 마음대로 갑니다. 아니다. 올 때는 니네 마음대로 갈 때는 내가 보냈다.